아, 법 작사를 이제 곧 해볼게. 템 맞춰가지고. 지금 이제 3월 20일 기준으로 태초의 숨결. 이거 원래 매물 뭐 천 개씩 쌓여 있었거든. 창조의 숨결. 이거 뭐지? 우리 수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수업 전부 다 지금 다 싹 다 누가 쓸어가고 있어. 한 명이 또 오지? 뭐지?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있대. 비트코인. 전부 안다? 네. 그 액세서리 변화 이제 그 교환 시스템을 이제 그 등장을 예고했었거든. 하지만 이제 그지 생으로 교환되는 게 아니고 아마 펄 아니면 이제 제일 특정 재료 필드에서 나오는 특정 재료라고 했었는데 지금 요거지 새로운 재료를 게임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거를 이제 상향시키는 게 좋으니까 그때 유력한 후보로 태초의 숨결, 창조의 숨결. 이거는 이제 몹 잡아서 나오는 게 아니고 채집 순수 노동으로밖에 안 되거든. 노가다, 태초의 숨결, 창조의 숨결. 노가다로 밖에 못 뽑거든. 지금 다 나갔잖아. 원래 뭐 이거 매물 한 천 개씩 이렇게 쌓여 있었지 않나? 근데 누가 네이버 카페 공식 카페에 이거 뭐 사재기 있다 이런 식으로 올리니까 너도 나도 지 얼마 안 하니까 사재기를 했는가 봐. 우리 서버도 다 나갔네. 나도 좀 사놓을까 싶어가지고 기웃기웃거렸는데 벌써 다 나가버렸네. 완전 비트코인이야. 이거 만약에 그 액세서리 교환 재료를 쓴다고 하면 가격 떡상이지. 그래가지고 근데 만약에 그 액세서리 교환 재료를 안 쓰이면 가격은 똥망. 30% 손해지. 경매장 가격, 경매장 수수료 때문에 30% 또 팔릴지 안 팔릴지도 모르고. 저거 지금 연금술로 이제 제작하는 데 쓰이거든. 아 무기 공방인가? 무기나 액세서리 제작할 때 쓰이는데 저건 좀 지켜봐야 해. 전 써보지. 한 사람이 이제 그 글을 쓰니 한두 사람이 글을 썼나? 그러니까 저거 싹 다 쓸어갔더라고. 돈 좀 있는 사람들이 지려 대체 숨결. 난 직접 채집해가지고 좀 있긴 있을 거야 나도 아마. 야 뭐지? 만약에 자기 그 서버에 매물이 좀 있으면 뭐 비트코인 같이 대박 노릴 거라면 뭐 싹 다 한번 사보고 아니면 조금 조금씩 한번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야. 만약에 그 액세서리 교환 재료로 쓰이면 하면 시세가 쭉 올라갈 거거든. 물론 이제 그 검사 시스템상 그 상한가 하한가가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개발진에서 정해주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뭐 뭐지 비트코인 같이 뭐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많이 오를 거는 이제 뭐 확실하니까. 확실히 이거 두 개 쓰임새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. 그냥 옛날 경매장에 매물 쌓여 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아마 언젠간 상향을 해줄 거야. 언젠간 상향을 해줄 거야. 이거 게임이 나온 지 이제 3주밖에 안 됐으니까 3주밖에 안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순수 채집으로 그냥 생활캐 위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제 컨텐츠를 만들 거거든 분명히. 생활캐 그냥 뭐 채집 뭐 토목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요소를 넣으려고 하면 태초의 숨결, 창조의 숨결로 특정한 특수한 재료,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재료를 넣을 가능성이 높아. 그렇다 하면 이 두 개가 가장 유력한 후보거든. 태초의 숨결, 창조의 숨결. 그냥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. 비트코인.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한번 매물 있으면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.